모두 일어나 주십시오. 작성.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네. 너야말로. 교복은 왜 입고 온 건데? 너 학교 그만두지 않았나? 난 그만뒀다고 생각 안 하거든. 말하면 죽일 거다. 니들 말을 들은 사람도 죽일 거야. 그러니까 평생 숨어 있어. 아저씨한테 아무 말도 안 들리게, 아무것도 안 보이게. 꼭꼭 숨어 있어라. 왜 안 들어가나? 그러는 넌 왜 안 들어가는데? 셋째면 같이 들어가. 그래, 좋아. 하나, 둘, 셋. 그래서요, 누가 문을 열었습니까?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니 왜! 왜 이 얘기를 더 안 하는 거죠? 이 자리에서는 솔직해야 되잖아요. 사실을 얘기하면 면접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? 안 들어갔네. 안 들어간 거예요. 들어갔으니까 얘기를 끊은 거 아니야.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날 제 선택을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. 수아, 저 자식은 무슨 학원 다니냐? 공부의 신께서 늘 저 자식과 함께 하시는데 무슨 학원을 다니겠냐? 공부도 잘해, 키도 커, 게다가 싸움도 잘해. 야, 그때 운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몇 번을 말해. 속이 메스껍거나 어지럽지 않니? 아직도 말이 안 나와? 진술 듣기는 글렀네요. 말을 전혀 못하니까고. 사고 조사 결과랑 피의자 진술도 일치하고 더 파볼 것도 없지 않나? 저의 아버지 쪽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정도로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보험 처리하면 깔끔하게 끝나겠네.
형사님! 여기 좀!